진짜 빨대, 진짜 빨대. 와, 우리가 잊은 분이 계셔, 교수님. 교수님! 학기 일단 나가니 진짜 되게 힘들어요. 아유, 야. 아, 이게 지금 한 바퀴 돌 동안에 30도 안에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아, 그쵸. 한 바퀴 돌. 저분은 뭐 쉬지 않고 뛰시는 것 같아요. 40도. 줄로 네 바퀴 세야! 네 바퀴 세야! 줄로 네 바퀴 세야! 네 바퀴 세야! 오, 잘 뛴다. 어? 네 바퀴 뛴 거야? 열 바퀴. 어, 앞으로 여섯 바퀴 남았어. 근데 아까 보니까 이번 바퀴의 랩타임이 40초인 거 나왔어. 40초? 37초에서 40초 사이로 계속 뛰는 거야. 와, 지금 뭐고? 야! 복싱 화이팅! 복싱 화이팅! 아니, 복싱팀은, 복싱팀은 트랙이 아니라 바깥으로 도는 팀. 산으로? 산으로 도는 팀. 아, 진짜요? 이곳이 바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눈물 콧물을 콕 뺀다는 불암산 산길. 호동이 형은 줄을 잘못 썼네요. 감독님, 이거 아니죠? 그죠? 나 리듬 체조 팀 한 바퀴 운동장, 그다음 배드민턴 팀 세 바퀴, 필드 하키 팀 열 바퀴, 복싱 팀 밖으로. 존박 밖으로 나가 버리고 안녕. 지금 산으로 간다는 거. 산으로 가는 거? 산으로 어떻게 따라가? 오늘 VJ 분들도 정말 뒷골목이야. 누구를 아침에 팔로우 할 건가 결정했을 거 아니야. 아. 이게 어땠어요? 안 오세요. 참 눈치 없는 거야, 존박도. 보이지도 없는데 뛰잖아. 참 착한 친구야. 이봐봐, 어머! 저 존박 때문이야! 뛰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한 바퀴 기다리세요! 한 바퀴 기다리세요! 늦었는데, 올 때 다시 세 바퀴 잡념하자. 내가 그래도 운동선수 눈치밥이 있으니까 올 때 자연스럽게 싹 끼는 거 보여줄게. 자연스럽게 싹 흔들어가지고. 진짜 이 테니스 선수는 그 뭐 개인적으로 어떤 꿈이라기보다는 정말 궁금했어요. 아, 이걸 과연 어떻게 보실까? 또 선수들 아침 운동을 실제 어떻게 할까? 뭐 뉴스에서 접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궁금했어. 그냥 다른 선수 그 것이 가슴 태극마크를 달고 다른 국가의 또 선수들과의 대결을 하고 국가의 너무 빨랐어. 화이팅!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3개를 뛰었는데 도저히 못 따라했어요. 이제 괜히 운동선수가 아니에요. 이걸 하키는 심폐지구력이 중요한데요. 그걸 기르는 것 무척 더디고 고통스럽습니다.